아직 남은 부부 중에는 체벌이 안 없어진 학교가 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 웃고 넘기고 토해봐야겠고 한번 귀가 찢어진 거예요. 그분은 그냥 빌런이었어요. 부장님이셨거든요, 심지어. 그 교무실 탁자 안에 술이 있어요. 술 먹고 이제 중간에 이제 수첩에 들어갔어요. 교장이 말을 해도 한 키로 동안 환기를 흘리는 거죠. 애들한테 아무리 막 하고 이래도 대학은 잘 보내고 실적은 잘 내니까 계속 부장 자리 주고. 여고에 있을 때 또 남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인스타를 하시는데 자기가 팔로우 하면 팔로우 목록을 볼 수 있다는 걸 모르신 거예요. 근데 학생들의 정보력 장난 아니잖아요. 팔로우 한 200명 중 한 180명 정도가 여자들 막 노출이 엄청 심한 살색이 많은 정도가 아니야. 정말 중요 부위만 가려져 있는 다 좋아요 누구 좋아요 알잖아 누군가가 좋아요 했다는 거. 심지어 거기 보면 교복 코스프레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너무 놀란 거지. 근데 말도 못하는 거지. 그 선생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선생님만 몰라. 본인만 몰라 진짜. 그 학교는 제가 진짜 친한 정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한테 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학교는 여자만 정서를 뽑는다. 예쁜 여자만 뽑는다. 진짜 다 예쁘세요. 저는 우연히 일처럼 생각했는데 이 사장이 본인의 취향을 뽑는다는 거. 왜 남자를 안 뽑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한다는 말이 자기가 학창시절에 뭐 트라우마로 인해 남자 공포증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이 사장이? 네. 그 이사적인 권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사장 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기간제 교사로 몇년 차입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게 뭐예요? 휴직을 하거나 공석으로 비워놓은 경우, 명예퇴직을 한 자리 이럴 때 한시적으로 두는 이런 교사예요. 교원 자격증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기간제 교사도 임용고시를 통과하신 분들이죠? 아니요. 그냥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임용고시 없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교원 자격증이란 건 뭐예요? 교직이수를 하거나 아니면 사범대를 나오면 나오는 자격증이에요. 그 자격증은 그냥 자격증인 거고 교원 임용고시는 또 별개로 따로 있는 거예요.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국어 자격증이 주어지면 이제 국어교사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나 혹은 기간제로 국어교사를 하거나. 이게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랑 또 달라요? 달라요. 초등학교는 교대를 나와야 되고 1:1 경쟁률이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교대만 나오면 보통 시험에 합격하시고 거의 합격을 해요. 교대를 그래서 가기 힘든 거죠. 중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티어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법학과를 나와도 교원 자격증 따면 사회교사 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훨씬 이제 임용이 되게 힘들죠.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시는 분들은 일단 교대 들어가는 게 좀 빡센 거고 맞아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임용고시 합격하기가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임용고시를 통과한 경우는 공립에서만 일할 수 있고 사립의 정교사도 임용고시를 안 보고 들어가는 거고 대신에 사립에서 정교사가 되려면 사립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립은 이사장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리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사장의 딸이나 아들이 있어요. 주위에 그냥 기간제 교사는 공립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립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보통 1년으로 다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1년도 있지만 애매한 기간도 되게 많아요. 한 달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선호하는 건 1년이죠. 왜냐면 퇴직금도 보장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하면 사실 좋은 이미지가 되게 많아요. 뭐 사회적으로 약간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좋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실제로는 어떤 편인가요? 실제로는 도덕적인 그런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짜로 심각해요. 도덕 수업을 누가 들어야 되냐, 선생님이 들어야 한다. 애들 뒷얘기 같은 거 기본으로 하고. 애들 뒷얘기 할 게 뭐가 있어요? 담임선생님께서 아, 우리 반 애는 엄마 아빠 이혼을 했고 아빠 손에서 자라왔다. 아, 이래서 얘는 엄마한테 더 자라야 된다. 얘는 우울증이 있다. 얘는 어느 정도로 가난하다. 이런 아예 개인정보를 많이 공유하기도 하고 얼평도 진짜 많이 해요 애들. 진짜 칭찬이죠. 칭찬하면 그게 괜찮을 줄 아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걔는 몸이 좋다. 걔는 얼굴이 참 잘생겨가지고 미래가 밝은 것 같다 이런 말 하는데 심각한 거는 걔 있잖아요 뚱뚱하네 막 이런 식으로만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반에 어떤 애랑 어떤 애가 싸워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려고 한 상황이 있다면 걔가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신다거나 그 얼굴 평가나 몸매 평가는 성별이 다른 선생님 예를 들면 여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들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어떤 직위냐가 더 중요해요. 제가 일단 나이가 어리니까 저 학교에서는 더 필터링이 많이 사라지시는 편이에요. 모든 선생님이 그냥 같은 기간제끼리도 사라지시고 정교사면 더 사라지고 정교사면 부장이면 더 사라지고 교관이면 더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얼굴 평가까지야 물론 도덕적으로는 안 좋다고 보이지만 또는 직업 윤리적으로 안 좋다고 보이지만 범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약간 몸매 평가라던가 여기서 또 어떤 형용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되게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네. 그건 오히려 저 앞에서는 안 발생하고 애들 앞에서 생각 없이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 숙제 자꾸 말하면 뽀뽀해버린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남자쌤이 여자애한테 너희 그게 입술 칠하면은 예쁜 줄 아냐 나 참녀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있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어떤 단톡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거기서 여자들 사진 올려놓고 이 여자 어때 뭐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기 밑에 성희롱적인 문구가 엄청 많고 근데 애들은 또 거기서 내가 선생님 미쳤어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하하하 이러고 근데 진짜 애들도 말 안 하고 선생님도 선생님들 수업이 어떻게 지낼지 전혀 몰라요 타격과의 수업을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막 나가는 거죠 기간제 교사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정교사하고 사이에 신분적인 차이는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느껴져요. 그거는 학교 바이 학교인데 진짜 특권의식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정교사라는 거에 대해서. 너 기간제랑 다니지 말아라. 너가 정교사인데 왜 기간제랑 다니냐. 이런 데도 있고. 보통 국립인가요? 사립인가요? 거의 다 사립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또 사립이 많이 있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사립 자체가 부도 되게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장과 일반 교사가 원래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부장일 뿐인 거거든요. 근데 사립은 무조건 부장은 겸실 사람이 줘야 되고 뭔가 연차가 있어야 되고 학교를 잘 아는 사람만 줘 근데 제 또래 중에 부장이 되게 많아요 국립이면 3년차인데 부장 줘요 그냥 사립은 위에 잘 보여야 하고 그래야 내가 승진할 수 있고 되게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정교사와 기간제 이것도 더 드러나는 거죠 수직적으로 사립에 말씀하셨던 그 수직 계열 같은 거 좀 공감이 가는 이유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사립을 나왔어요 뺑뺑이 돌렸는데 거기가 미션스쿨 써요 네. 여자 목사님이 운영하는 교단의 중고등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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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장 선생님이 그 목사님 남편 교무부장이 며느리예요 역시 국룰이죠 국룰 어쨌든 다 피가 섞여있어요 그냥 그럼 아들은 어디 있냐? 그 정체를 아무도 몰랐어요. 아들 뭐? 어딘가 잘 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고3 때 한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우리 학생들한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야 교장 세습이 말이 되냐 이러면서 저희 3학년 2학기 때인가?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아들이 교장이 됐어요. 사립은 진짜 막 나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도 사립 고등학교 나왔었는데 미션스쿨이에요 거기도. 선생님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교장 딸인 거예요. 자기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 이거죠. 자기 딸을 데려와요. 딸이 7살 정도거든요. 수업 때 교실 데려와요. 그렇지 이러면서. 수업은 안 해요. 자기 딸다라면 그렇게 해요. 맨날 데려오는 거예요. 교무실에 데리고 오고. 다른 선생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났죠. 그 말로만 듣던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 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돈 얼마를 내야 될까? 아, 이런 얘기를 친구들끼리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든요, 주위에서. 근데 진짜 실제로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면접 질문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얼마까지 낼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기간제들의 카페가 있어요. 전기 물고 그러면 이제 그 면접 후기에서 이런 거 물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돈이야. 그래서 아, 있긴 하구나. 학교 안에서 뭐 학폭이라거나 다양한 이런 저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뉴스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학교 측은 그 사실을 덮으려고 하다가 뭐 학생이든 학부모든 다른 동료 선생님들의 신고가 와서 이제서야 조사가 들어갔다 이런 뉴스를 되게 많이 접하거든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뭔가 발생하면은 이런 덮으려는 시도가 있나요? 무조건 덮어요 진짜. 제가 학교를 여러 곳 다녔지만 안 덮으려고 했던 학교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중학교 때 학폭을 진행하던 중에 그대로 고등학교 올려보냈어요. 각 반의 애들이 다 한두 명씩 엮여있는 거예요. 얘를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얘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 하는 애들도 엄청 많고 정확한 증거는 없는데 근데 얘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살 위험 중군에 자해도 하고 우울증이 엄청 심하고 공황장애까지 있는 애였어요. 이걸 가지고 1학년 전체 담임이랑 교장이 다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 진짜 귀찮게 왜 이런 애가 우리 학교 와가지고 이 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얘 또 자해를 하니까 더 귀찮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해를 한 번에 시도했던 애가 또 자해를 할 경우에 학교에서 또 어떤 위원회를 열어대요. 생명정 위원회라고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해서 뭐 잘 학교에 적응시켜보자 이런 얘기 아니라 강제전화를 보낼 생각이 이제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이제 남자애가 옆반 여자애에 대해서 이제 성적인 발언을 단톡에다 한 거야 얘랑 자고 싶다 이렇게 더 심각하게 학생들이 있는 단톡에서 네 본명을 거론한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 남자애 담임 선생님이 이거를 이 여자애의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한다 이 사건 자체를 학생부에서 갑자기 오셔서 절대 하지 말아라 부모님한테 애들끼리 이미 합의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여자아이의 담임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 담임쌤도 이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말을 했는데 학부모한테?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건 말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한 선생님이 도적 선생님이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싫어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중학생이 되기도 한 거예요. 뭐 사회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남기신 거예요. 되게 많이 남겨가지고 반성문까지 쓰게 하셨어요. 반성문 썼다고 또 혼난 거예요. 왜 이래서 키웠냐.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덮으니까 애들이 배우는 게 그냥 아 이렇게 되는구나 를 배우고 이제 커가는 거죠 사실은. 사실 10대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세상을 직접 겪기 전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시기에 원래 우리나라는 그냥 다 이렇게 덮고 지나가는 거고 이걸
술을 배우면은 사실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 진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수능 같은 거 보면 항상 감도 문제가 생기잖아. 보통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년이 섞여서 반에 있어. 시험 볼 때 동시에 두 가지 시험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 선생님 생각 없이 수능 잘못 나눠준 거야. 종이 쳤는데 애들이 거기서 패닝이죠. 내가 받은 게 잘못된 거니까. 수능 다시 나눠준 상황에서 5분에 10분 딜레이가 된 거야. 시험 시간 자체가. 근데 저건 똑같은 친구가 다른 반이. 그러니까 다른 반에 비해서 얘네들이 5분에 10분의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애들이 뭔가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벌써부터 그걸 주도하는 거야. 아, 얘네들이 이의제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빨리 덮어야 되는데 이것도. 무조건 애들한테 안 된다고 해야 된다. 저한테 시키는 거야. 너가 담임이니까 좀 잘 말해봐라. 이래서 충격적이었던 건 무더운 이런 집 되니까 애들이 이미 안 될 걸 알아요. 어차피 덮이겠지 이 사건. 그래서 애들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선생님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하신 말씀에 등장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교직 생활에서의 최대 목표는 그냥 무탈하게 지내. 바로 그거. 이 학교 애들은 거의 다 아는 건데 진짜 몇 년 전이에요. 남자애들이 여자 화장실이랑 여자 선생님 화장실에 물갈 다 설치는 거예요. 밝혀뒀어요. 심지어 누군지까지 알아. 그때가 한창 미투 이런 거 되게 한창이었을 때여가지고 애들이 들고 이런 거 이거 빨리 처벌해달라 하지 않았어.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그래도 이게 묻힐 거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또 몇몇은 근처 파출소든 경찰서든 쫓아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그 학교를 잘 나왔으니까 아는데 특수교사들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 가르치는 거. 걔네들 되게 더디고 이해하는 일이 느리니까 특수 선생님 애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봤어요. 저는 어릴 때 너무 이런 고발없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내가 진짜 퇴학을 당하고 이거 말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경찰서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와 증인과 다 이거 섭외해서 데려와라. 그럼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무섭죠. 애들은 사실은 자기가 신원이 좀 이렇게 안전해지길 원하잖아요. 경찰에 가는 거 자체가 갈 수는 있어. 근데 그걸로 학교생활 어떡할 거야. 나를 드러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까지 행동하기 힘들죠. 이건 제 친구 학교인데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온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이 교정했는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로 내가 온라인 수업 해야 되고 뭐 중수업으로 뭐 이게 너무 충격인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 사람이 없는 게 다 바쁜 거예요. 너무. 학교는 뭐 돌아왔으니까 좀 천천히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똑같이 빨리빨리. 선생님이 거기서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그 다음 주부터 갑자기 안 나오셨대요. 실종이 됐대요 처음에. 근데 문자가 온 거예요 학교에서. 본인상 이렇게 돌아가셨다. 스스로 그때는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 교직원회의를 연 거죠. 절대 외부에 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사람의 삶과 죽음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도 공론화가 되지 못한다면 진짜 쉽게 말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남녀간의 범죄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소한 범죄들은 그냥 빚도 못 보고 그냥 묻히겠다. 다 사라져 진짜. 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아무도 모르게 묻히겠구나. 아무래도 초임 때는 조금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뭔가 사명도 있고 희망도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은 이게 무뎌지고 동화가 되거나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공교육을 떠나고 싶어요 진짜. 교사라는 거는 학생을 정말 사랑하고 지켜주고 올바르게 자라게 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누구도 원하잖아요. 실제로 원하는 교사들을 내 말 잘 따르고 일 처리 똑바르게 하는 사람들 실수 안 하고 사명감에 불타서 일을 하든 애들 더 챙기고 싶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사정. 맞아요 맞아.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의 이 단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바로 말. 그래요. 이거는 좀 완전 본회적인 얘기인데 젊은 선생님들이 다른 성별인 애들이랑 잘 지내는 거 진짜 싫어하세요. 저 같은 경우 남고에 있을 때 처음 들어오자마자 행정실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자 선생님에 대해서 남자애들이 너무 이렇게 친밀감을 갖고 하면 안 된다 사고난다. 근데 진짜로 저는 스토킹을 한 두 번 당했어요 애들한테. 근데 이런 거를 말 못해요 그 누구에게도. 왜냐면 이걸 또 말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애들이랑 친하게 되지 말랬지 이렇게 되는 거. 다 됐으니까 저는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애가 너무 힘들겠는데 아무도 아직도 모르세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말하는 순간 너가 잘못해서. 근데 이게 남녀가 바뀐 거 똑같아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도 남자 선생님들한테 이제 한번 꽂히면 걔네들 더 장난 없거든요 진짜. 여자애가 남자 선생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등교 시간마다 선생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출근할 때까지. 그 선생님 잘렸어요. 애를 자를 순 없으니까. 선생님 잘못한 거 없거든요. 애가 서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는 건데 이런 사람도 싫어하기 때문에 애들 너무 친하게 되지 말아라. 잘못이 있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올바른 본인의 교육을 위해서 가더라도 본인의 뜻과 다르게 일이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농담이지만 진짜 누구 선생님 진짜 싫은 사람 있으면은 그 선생님 싫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집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뭐 이상한 소문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정교사면 안 돼요. 정교사는 누구도 따를 수 없어요. 공립에 채용되면은 그 학교 티오에 맞춰서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계속 교육과정이 바뀌고 학급도 감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수가 막 바뀌거든요. 다섯 명에서 네 명이 된다. 그럼 나머지 한 명 어떻게 하냐? 다른 공립으로 보내요. 사람이 이게 안 돼요. 어차피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뽑았는데 자를 수가 없는 책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과목이 진짜 많아요. 학교 중에 어떤 선생님이 일본어 선생님이에요. 일본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뭐 물어보면 선생님 하나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교과서에 없는 거 보면. 그래서 아, 저 선생님 참 부끄러움이 많으시나 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련 수업이셨던 거예요. 그 과목이 사라지고 이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아, 너 일본어 교사 바꿔라. 뭐 정식적인 과정 같아서 일본어 교사였는데 연수를 줄게요. 일본어 연수 100시간.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일본어 가르치게 돼요. 저희 모교도 수학 선생님인데 원래 전공 체육 이런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잖아요. 애들이 질문도 못하게 화를 내요 그냥.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기간제 교사로 계시면은 보통 1년 정도 이 단기로 이제 또 학교가 바뀌게 된 경우가 있잖아요. 불편하거나 힘든 점. 학교가 어떤 느낌이냐면 작은 어떤 문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일 자체가 매뉴얼이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첫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 이제 나 할 수 있어. 두 번째 학교 갔더니 다 틀린 거예요. 첫 번째 학교는 선생님 생각이 없어요. 다 묵붙해요 그냥. 애들 선생님 다 묵붙해요. 묵붙했더니 선생님 미쳤냐고 진짜. 지금 이름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고. 저는 분명 저번 학교에서 이거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잘못된 거 알았으면 안 했겠죠. 또 사실 들었으면 또 혼나요. 그리고 무조건 좋게 노는 애들 이런 애들 자기관리 철저하며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한 번은 너무 심각해서 제가 한번 좀 썼어요. 교장실에 바로 올려왔어요. 일단 선생님 일단 법원 간다. 진짜 그때 뭐 어느 정도 수위로 쓰셨는데요? 애가 책임감이 좀 없는 편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좋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세네번째 학교죠? 또 혼나는 거예요. 왜 없는 사실 쓰냐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된다 나중에. 선생님 또 법원 가실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럼 특출나지 않은 애들 이렇게 적당히 쓰고 뭐 이런 거 알려주시던가. 어쨌든 그 문화에 빨리 공부해야 되는 게 힘들죠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보람 느끼실 때 학부모님이나 애들은 정말 저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거든요. 그거 하나로만 보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애가 조금이라도 학교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시면 저한테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한 시간씩 면담하고 알아보고 하면서 해결할 때 그래도 이제 보람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들이 발전하는 모습 그런 거 보면서 교사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현재 기간제 교사로 이제 채용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간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처음에 이제 임용을 준비해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존중하고 되게 좋죠. 근데 뭔가 자기가 두 번 세 번 했는데 떨어지면은 일단 기간제로 일단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장을 빨리 채용하는 게 왜냐면 5-6년 준비해서 딱 붙었는데 이걸 느끼면 더 심각할 것 같은 거죠. 내가 반평생 이것만 보고 막상 되니까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진짜 오히려 한번 기간제를 먼저 해보고 이게 진짜 내 뜻과 맞다 하면은 해보는 것도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교사가 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방학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편하게 돈을 번다. 아 방학 때는 쉬니까. 그리고 퇴근이 4시예요. 그러니까 되게 꿀이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생각보다 말이 안 되는 업무량과 밤 10시에 학부모한테 전화오고 제 친구 중에서 임용이 돼서 공격에 있는 친구들도 교사를 그만둘 마음을 가진 친구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진짜 뭐 고발하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은 이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 아이들이 너무 많다.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래도 교사니까 하는 말이 맞겠지. 믿어야지. 애들한테도 그래도 선생님 말 잘 들어. 아직도 그러는 때예요. 주위에 항상 했던 말이 교사라고 하면 아 요즘 애들 어때요? 이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즘 애들 진짜 착해요. 선생님 애를 어떻게 판단하거나 내리는 근거들이 진짜 주관적이거든요 사실은. 분명 담임 선생님 말이라면은 근거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생각보다. 다 애들이 너무 많고 본인이 관심 있는 애들만 관심 있기 때문에 관심 없는 애들은 1년 동안 이름을 모르는 선생님 있어요. 자기 반 애들도 의심을 막 해서 뭐 저희가 줄 거 없지만 의심하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이해는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애들을 위해서 애들도 우리 선생님은 날 사랑할 거야 진짜 얼마 없으니까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 제가 애들한테 애들아 인생의 공부 전부가 아니야 이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인생의 공부 전부인 것처럼 애들 가르치고 가장 미래 세대를 키우고 깨우고 있어야 되는 세대인데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뒤쳐져 있어요. 그걸 너무 신뢰하지 말아라. 오늘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와 선생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레라스였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